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0년 잠깐만요. 2021년 7월 18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예, 언제 들어갔어요? 연도를 잠깐 헷갈렸어요. 참 좋은 주말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어제도 날씨 좋았지만 오늘은 날씨가 더 좋았어요. 그래서 참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예, 오늘은 기상 예보가 좋기 때문에 예보보다 사실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흑성상 남동풍 이륙장에 일좀 일찍 올라왔습니다. 아, 우리 팀 형님들하고 그리고 또 많은 동호인들하고 같이 비행을 했는데 다시 돌 거예요. 좀 일찍 올라왔어요. 오늘은 팀원들하고 같이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좀 편해요. 기상 예보보다 날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이륙장에 올라오면은 파일럿들이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어째 다 죽는 타이밍이야? 기상이 이렇게 바람이 아주 잘 불어주면은 너도 나도 나갈 텐데 우에는 필요 없고 우에는 밑에가 중요한 거야? 밑에가. 불다 안 불다 하니까 네? 눈치 보고 더미가 몇 명 나간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자기 이륙 타잉 바람이나 이런 거 자기한테 맞으면 그때 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기상을 확인한 후 바로 나갑니다. 전주에 문두잉님인가? 문두영, 문두영님이 오늘 또 비행을 오셨어요. 저 멀리 전주에서 러브러브님과 함께 비행을 하러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동호인들이 오후에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부 다들 좋은 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메랑 10을 탔습니다. 어제도 부메랑 10을 탔고 오늘도 부메랑 10을 탔습니다. 기분에 따라 뭐 엔조 탔다가 부메랑 탔다가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륙장에서 짧게 쇼턴으로 이륙장 위로 올라갈 겁니다. 열바람이 살살 이륙장 쪽으로 불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상승 받아먹고 회전하죠. 짧게 회전해서 반대편 능선으로 살짝 걸치면서 올라탑니다. 자, 상승음 올립니다. 상승이 끝나기 전에 우턴. 자,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서클링 하지 않고 이륙장 위에 올라타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륙장 위로 올랐습니다. 여기서도 몇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륙했던 분들이나 비슷하게 일으켰던 분들보다 빨리 이륙장 위로 올라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일으켰을 때가 가장 중요해요. 모험을 하지 않고 확인된 장소에서 짧게 짧게
최대한 고도를 올리는 것이 그날 비행을 결정짓습니다. 자, 어제 고도가 어제는 진짜 안 올라갔어요. 최고 고도가 850 정도, 1000 이상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바람도 가스트도 중간중간에 세게 불어가지고 열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고도를 올리기도 힘들었어요. 오늘은 1000m만 넘으면 넘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 박익균 형님과 타스크를 마치고 일단 1000 이상 되면은 넘어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1000 이하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요 산 뒤로 넘어가다가 저 뒷산을 넘지도 못하고 고도가 다 까질 위험이 있어요. 겨우 넘더라도 바로 시가지입니다. 착륙할 때도 없고 위험해져. 그래서 고도를 1000m 이상, 뭐 봄이나 가을 같으면은 1500m, 1800m, 2000m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 때나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름에는 대부분 1000m 올리기가 힘들어요. 이륙장에서 일단 벌판으로 나가서 큰 구름 밑에서는 또 얘기가 틀려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타스크가 천안 흑성산에서 평택 일단 착륙장으로 거쳐서 어선 최종 목적지는 어선을 찍어놨어요. 이렇게 찍어놓은 거는 어선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택에서 내리게 될 겁니다. 내리게 되는데 평택에서 고도가 너무 좋고 아직도 힘이 팔팔하게 남아있다 그럼 뭐 조암이나 뭐 어섬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더 가는 거죠. 오늘이 토요일날 날이 좋으면은 진짜 대박이에요. 토요일날 날 좋으면은 그 다음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갑니다. 뭐 일본까지라도 북한까지라도 말이 그렇지 끝까지 가요. 가서 뭐 도로 옆에서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데 꼭 날씨가 평일날 좋고 또 토요일날보다 뭐 또 일요일날 좋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각자 쉬는 날에 맞춰서 기상이 좋아지진 않죠. 이건 뭐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평일날 쉬는 사람은 평일날 좋게 해달라고 할 거고 주말에 쉬는 사람은 주말에 좋게 해달라고 할 거고 또 텐덤 파일럿들은 계속 좋게 해달라고 할 거고 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기상, 주어진 시간 안에 그냥 거기에 맞게 재밌게 비행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열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이륙하신 분들이
여기저기서 보드를 잡고 비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단 탐색을 해서 제일 뾰족한 끝봉오리 그쪽에서 열을 잡아서 늘 그랬듯이 흑성산에서 하는 비행은 늘 그랬듯이 그쪽에서 최고 고도를 올릴 거예요. 일단 지금은 밑에 익균형님도 이륙을 했어요. 고도를 충분히 못 올렸기 때문에 탐색을 하면서 이리저리 고도를 획득을 하면서 익균형님이 최대한 빨리 올라올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도 딱 비행을 하면은 같이 고도 잡아서 같이 가고 이게 안 됩니다. 시합 같으면 스타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도 많고 하니까 같은 고도에서 같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동네 비행할 때는 특히 여름 XC 할 때는 누구를 쫓아간다거나 누가 가 높이 고도를 잡고 나는 고도가 안 됐고 간다고 같이 쫓아가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 고도를 높이 잡아갖고 한 사람이 스타트를 하면은 1000m 이상 고도가 올라갔구나, 오늘은 기다리면은 고도가 올라가겠구나, 자기가 비행하면서 열이 있는 지점에서 버티면서 큰 거 하나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고 최고 고도를 일단 올려요. 올려야 이륙장을 빠져나오고 뒷산을 넘어가고 도시를 넘어가고 이렇게 이게 가능해지니까. 오늘도 벌판 쪽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아주 좋아요. 요런 날은 여름에도 XC가 됩니다. 자, 지금 바리오 소리 보면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약하게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점점 세지고 있어요. 오늘과 같은 날은 인내와 끈기로 비행을 해야 돼요. 여름철에 XC는 굉장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평택 쪽으로 우리는 항상 남동풍을 타고 1차 목표가 그쪽이니까 익균형님하고 저하고 아마 둘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익균형님하고 저하고는 스타일이 틀리죠. 익균형님은 내가 먼저 가고 많이 올라가고 스타트 했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오질 않아요. 끝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고도를 올려서 충분히 올린 다음에 스타트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익균이 형님도 평택까지 왔어요. 봉설운동장에서 착륙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륙장에서는 고생을 했는데 편하게 오셨다고. 어떤 작전을 짰냐면은 이륙장에서 최고 고도를 올려요. 올려가지고 흑성산을 벗어나면서 평택 쪽으로 산 능성을 타고 가면서 구름을 타고 가면서 고도를 최고 고도 올리고 또 900m 정도 떨어지면은
거기서 구름 밑으로 가서 고도를 또 최고 고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도가 많이 안 까지고 불안불안하게 비행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평택까지 와서 착륙을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저는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익균형님보다 제가 한 30분 정도 먼저 스타트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찍 이륙을 했어요. 12시 전에 11시 조금 넘어서 이륙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열이 좋아지죠. 저는 여기 버티고 버티다가 오늘은 900까지 올라갔어요. 900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계속 열을 찾으며 더 올렸죠. 고도를 겨우 1004m 해발 고도입니다. 실 고도가 아니고 해발 고도로 1004m에 팀원들한테 무전을 했습니다. 1004m에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부메랑 10을 탑니다. 이게 저는 엔조를 타건 부메랑 10을 타건 이게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똑같은 그 그냥 감각적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쓰는데 오늘 같은 날은 고생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기체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합도 아니고 뭐 동네 비행이고 또 여름 또 XC고 하니까 정해진 시간이나 제약 같은 건 없어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나 지금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직도 익균형님은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밑에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탑을 잡고 그래도 최고 고도에서 있기 때문에 밑에 분들보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하자마자 빨리 능선 위로 올리고 고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에 있어서는 고도가 곧 연료이고 돈이고 여유입니다. 이게 고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왜 저기 말일날 되면은 월급 타기 전날 되면은 돈 쓸 때도 많고 막 쪼달리죠. 그리고 또 차 타고 뭐 장거리 가다 보면 앵꼬불 들어오고 그러면 마음 급하죠. 비행도 똑같아요. 고도가 낮으면은 다 필요 없고 안전하게 내릴 생각밖에 안 납니다. 주위에 착륙할 때 있나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고도를 낮지만 그래도 산 능선 위로 올려놓게 되면은 저 멀리 보죠. 여기저기 볼 수 있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조금 더 멀리 가서 저기 좋은 구름이 있으면은 또 그쪽으로 남들보다 더 유리하게 먼저 갈 수 있죠. 지금 밑에서 익균형님이 서클링을 하고 계십니다. 남풍이라 완전 남쪽 사면 끝머리에서 살살 고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제가 보도를 못 올리게 되면 아마 익균형님하고 같은 열을 잡아서 같이 스타트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익균형님은 낮기 때문에 남쪽 사면에서 올라오는 열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높기 때문에 남쪽 사면에서 올라오는 열, 그 다음에 남동쪽에서 올라오는 열, 그 다음에 서쪽에서도 릴사이드 열, 다 잡을 수 있어요. 북쪽 릴사이드 열도 잡을 수 있고, 약하게 조금씩 돌리면서 놀면 뭐합니까? 열이 나잡지 이렇게 잡으면서 형님이 빨리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무전에 전주의 문지영님 목소리가 문두영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 앞에는 독립기념관이 보이고 있고 앞에는 천안 시내입니다. 시내 위에 뭉게보름이 뭉게뭉게 잘 있고 지금 보이는 방향은 평택 방향. 그쪽도 뭉게뭉게 구름이 잘 있습니다. 잘 피었어요. 이렇게 서클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올린 다음에 열이 다 끊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스트가 세지 않기 때문에 열이 끊어졌을 때는 하던 회전을 계속 합니다. 그 대신 조금 더 크게 넓게 회전하면서 여유 있게 회전하면서 열이 어느 쪽으로 굴절되어 있나 열을 따라가면서 찾는 겁니다. 찾다가 강하게 히트가 되는 부분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또 잡으면 돼요. 지금 약하지만 계속 아리온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는 글라이더들이 사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아직 아래쪽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기 있는 글라이더들이 저만큼 다 올라올 겁니다. 밑에 있는 글라이더들이 저 있는 위치까지 올라오려면 다음 열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름에는 남동풍이 많이 붑니다. 불어라 남동풍. 제갈공명이 남동풍을 불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죠. 여름에는 남동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천안 흑성산에서 비행을 자주 합니다. 남동풍 이륙장이 이 근처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호인들이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흑성산 비행이 그만큼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안 회원들하고 우리 평태 회원들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뭐 우리는 뭐 전국을 다 다니기 때문에 뭐 여기 흑성산은 천안 팀들만 거의 전유물이다시피 했죠. 다른 사람들이 비행을 안 오니까. 하지만 지금은 여기가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파일럿들이 몰려듭니다. 날씨가 남동풍이 불고 기상예보가 좋으면은 멀리서도 오십니다. 자, 바리오 소리는 약하지만 계속 울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산줄에 장력을 느끼면서 그 장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장력을 따라간다는 것은 열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왜 이륙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리버스를 들어올리면서 압이 안 찬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열이에요. 지금 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오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글라이더가 위로 돌립니다. 그때는 산출의 장력이 팽팽하게 내 몸에 느껴져요. 그것인즉 글라이더에 압이 꽉 찬다는 거예요. 밑에서 열이 들어 올리니까 글라이더는 올라가고 산출에 매달린 파일럿은 딸려가는 형국. 그러니까 이 산출에 의해서 열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산출에 장력을 느끼면서 따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쉽게 말하면은 열을 따라가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 산출의 감각을 느끼면서 회전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열이 이렇게 해서 여기는 세고 한 바퀴 돌았을 때 살짝 빠졌다가 다시 그 위치에 왔을 땐 더 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전진을 해줍니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 열권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빠졌다 하더라도 크게 선회하면서 다시 열을 찾으면 됩니다. 자, 아직도 익균형님은 사면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사면에 붙어 있습니다. 아직 열이 이륙장 쪽으로 세게 올라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무전을 했어요.
1004m 스타트입니다. 이균형님은 먼저 출발해라 답을 화답을 했죠. 1004m면은 뭐 해발고도로 900몇마트예요 이게 크게 높은 고도는 아니죠. 스타트 할 때 1000m에서 스타트 하는 거하고 1100에서 스타트 하는 거 1200에서 스타트 하는 거 요 100m 차이가 거리로 이렇게 직선을 갈 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웬만해서 흑성산에서 이렇게 1000m 그러니까 해발고도죠. 이거 900몇 메타에서 이렇게 출발 안 합니다. 고도가 요 시간대에는 이게 최고 고도예요. 아마 20-30분을 다음 타이밍을 기다렸다면 아마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낮은 고도로 XC 할 때는 열이 있으면 무조건 다 잡아야 됩니다. 안 잡고 다음에 가서 잡지 이럴 여유가 없어요. 안 잡고 그냥 못 잡거나 안 잡거나 그냥 지나치면 다음에 열을 잡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착륙을 합니다. 이 글라이더가 까지기 시작하면 대책 없어요. 여러분들도 XC 할 때 될 수 있으면 최고 고도를 잡고 높게 높게 다니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몸에 피곤함도 덜하고 상당히 편합니다. 그 말인 즉슨 최고 고도를 잡고 가다가 열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요. 그래서 만약에 1000m 이상 고도를 잡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900m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열 있으면 거기서 또 잡아요. 900m 이하로 떨어지지 말고 있는 열 다 잡고 또 최고고도 잡고 또 100km 가고 또 900으로 떨어지면 또 구름 밑에 뒤밀어서 또 최고고도 잡고 이런 식으로 박자만 잘 맞으면은 진짜 편하게 XC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박익균 형님께서는 그런 비행을 했어요. 편하고 마음 졸이지 않고 높게 이렇게 구름을 건너뛰면서 평택까지 빨리 편안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고생을 했어요. 1000m에서 출발해서 500m, 600m까지 고도가 내려갑니다. 거기서 또 어렵게 열 잡고 올라가고 또 뭐 400m, 300m까지 떨어집니다. 착륙해야 되죠. 거기서 또 잡고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100m까지 떨어졌어요. 거기서 여기서 착륙하게 되는구나. 포기를 하고 착륙장을 찾는 순간 어디서 돼지똥 냄새가 살짝 나면서 나를 살려줬어요. 그 써머리 올라오는 거죠. 돈사나 공장의 매연, 자동차 매연, 뭐 쓰레기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그 열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는 정신을 집중해서 아주 노가다죠. 처음에는 올라가지도 않아요. 뭐 0.1m 이렇게 0.2m 그래서 한 20-30분 노가다 헤매는 그때서 워낙 낮은 고도니까 500m, 600m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때서 또 집중력이 흐트러져요. 그러면은 또 순식간에 100m 밑으로 떨어져요. 정신력이래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서클링도 서클 열도 놓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서클링 할 때는 고도를 오늘의 평균 고도 뭐 1200이 최고다 그러면은 1000m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자, 그게 지금은 아니고 오늘 기억으로 제가 그렇게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에도 한번 들어갔죠. 1360 정도 올라가니까 구름에 싹 담궈지더라고요. 그때 느낌은 오늘 굉장히 덥죠. 요즘 냉장고에 문을 열고 내가 싹 들어가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아주 시원했어요. 너무 시원합니다. 이 맛에 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아니고 한참 가다가 지금 제가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요. 비행도 오늘 2시간 정도 빡세게 했습니다. 몸도 좀 풀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한 2시간씩 비행하니까 다음주는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비행 갈증이 일단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미래 10중에서 다음 주 한 주도 잘 버틸 것 같습니다. 심신이 지쳐서 피곤할 때 지금 주말이 오죠. 우리는 또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힐링이 되고 충전이 되고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뭐 인생 별거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하면서 몸도 마음도 심심수양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자, 멋있지 않아요? 저 구름들 이쁘고 손오공이 되지 않고서야 이렇게 구름 밑을 이렇게 누가 날아다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고서야 어떻게 날아다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천초가리 하나에 줄 몇 개 매달고 의자에 앉아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참 멋진 취미고 스포츠입니다. 이상 어느 정도 비행 경력이 있는 분들은 그냥 뭐 리치 비행이고 서클링이고 조용조용하게 비행을 잘 하십니다. 하지만 초보자고 글라이더도 누가 봐도 초보 기체인데 입은 고수예요. 비행이란 게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는 의욕이 넘치고 그래서 한참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입은 고수예요. 실력은 하수지만 누구나 입은 고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해 뒤에 비행 경력이 늘어가면서 입은 하수가 되고 몸은 고수가 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도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글라이더를 바꾸는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를 왜 고민을 합니까? 보면은 참 답답해요. 왕크 볼레로 갖고 제가 심지어는 6년을 타는 사람을 봤어요. 그 볼레로 갖고 6년을 타면은 정밀 착륙 고수라도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두저도 아닙니다. 서클링도 제대로 못하고 안되고 리치도 제대로 안되고 거기다가 XC는 꿈도 못 꾸죠. 이 착륙은 잘하죠. 탈퇴기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초보자인데
막 투쿠 글라이더 이런 거를 뭐 클럽이나 스쿨에서 클럽이겠죠. 뭐 스쿨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 예, 클럽에서 완전히 생초보자한테 투쿠 글라이더를 태워서 맨날 논에 처박히고 나무에 걸리고 그럽니다. 뭐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그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글라이드에 적응을 해서 잘 적응하면은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빠른 좋은 비행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잘못하면은 비행을 접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라이더 업그레이드 할 때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왕급 갖고 오래 탈 생각 하지 마세요. 왕급은 그냥 이착륙, 완벽하게 이착륙하고 비행의 개념을 세우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마루갈도 뭐 타고 비행의 고수가 된다 뭐 10년 타고 20년 타보세요. 안 됩니다. 글라이더 업그레이드는 내가 초보자용 글라이더를 타고 비행을 해요. 사람 성향 문제입니다.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처음엔 재밌어요. 근데 이제 비행 횟수가 늘면서 처음에는 글라이더가 다 똑같이 보입니다. 내 글라이더나 저기 리그전 선수인데 보니까 뭐 내 글라이더나 그 글라이더나 뭐 산줄 똑같이 달려있고 뭐 하네스 내 거는 의자처럼 생겼고 그거는 번데기처럼 생겼고 뭐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구분을 못해요. 하지만 비행을 한 해 뒤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글라이더는 산줄이 몇 개 없네. 내 글라이더보다 3배는 넓으네. AR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보입니다. 아, 번데기가 공기저항을 줄여주는구나. 자,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초고음용 글라이더는 라이저와 라이저 사이가 좁아요. 왜냐, AR이 작기 때문에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돌리면은 머리에 닿아요. 하지만 선수용 글라이더는 날개가 AR이 넓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라이저와 라이저 사이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를 돌리고 이렇게 해드려도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글라이더를 언제 바꾸느냐. 비행을 하다가 남들은 가는데 나는 못 가. 열받아. 왜 내 글라이더? 왜 너는 안 가는 거야? 악셀에다 밟아도 막 그냥 막 까지기만 해. 답답해요. 그럼 나는 진짜 열심히 이착륙하고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같은 동년배에 비해서 난 잘한다고 생각해. 이 글라이더 막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때 바꾸면 됩니다. 글라이더 바꾸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게 물어보지 말란다고 안 물어보는 건 안 되겠죠. 하지만 자기가 답답함을 느끼고 좀 더 좋은 비행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그때 바꾸면 됩니다. 글라이더는 욕심이 생기고 답답함을 느낄 때 바꿔줘야 또 새로운 비행을 스타일을 이게 서클링 하는 거하고 비행하는 게 날개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예, 뭐 볼레로 같은 거 갖고 뭐 4년 5년씩 이렇게 막
벌레 될 때까지 타잖아요. 이착륙은 잘하는 것 같죠? 오히려 그냥 초보자예요. 그냥 초보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륙장에 가서 초보형 글라이더 한 4년 이상씩 탄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게 나가는 거 보면은 뭐 이착륙은 안전하게 잘 해요. 잘 하는데 글라이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폼이 안 나요. 비행은 폼생 폼사입니다. 스포츠는 폼생 폼사입니다. 폼이 잘 나와야 비행도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가 자세가 생명입니다. 자세가 꾸부정하고 폼이 안 나면은 안 돼요. 뭐든지 서클링 할 때도 서클링 하는 자세가 나와야 서클링이 잘 되고 그런 겁니다. 스포츠는 폼이다. 폼생 폼사. 특히 비행은 폼생 폼사입니다. 지금도 말하는 동안 고도가 한참 까져서 지금 녹아나고 있죠. 그래도 많이 올렸어요. 뭐 중간중간에 영상을 저는 거의 뭐 편집을 안 하는 것 같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비행하는 거는 리얼하게 그냥 보내주지만 여기에 현장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디테일한 것들, 화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레이션도 편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한두 시간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12시간 정도 걸려요. 업로드 하는데 제가 이렇게 10분 내외 8분 정도 유튜브 할 때는 8분 정도가 집중력이 굉장히 보는데 좋다고 해서 모든 동영상들 보면은 8분 정도에 맞춰져서 올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올려요. 그리고 우리가 회사나 직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줄이고 줄여서 8분 그 정도로 해서 회의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도 뭐 정식 교육이 아니고 각 직장 내에서 소규모 스터디 그룹에서는 일단 짧게 해서 8분 내외로 뭐 심지어는 5분 정도까지도 이렇게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벤트예요. 저 사람이 비행을 떠가지고 저기서 가서 저기 내렸다, 어디서 비행을 했다, 몇월 며칠, 그거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비행하는 것을 다 편집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겹죠. 지겨운 사람은 건너뛰기 해서 뭐 마지막 처음 보고 중간 보고 마지막 보면 되죠. 그거야 보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처음에 동영상 업로드 할 때 그때는 이제 편집을 좀 했어요. 그때도 뭐 비행하는 거 거의 다 내보냈는데 보령에서 어떤 젊으신 분이 비행하는 거는 편집하면 안 된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아요. 편집을 거의 안 하고 이렇게 다 보여드립니다. 그 덕분에 예, 제가 제 목소리가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에게 예,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발효 소리만 듣고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지루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비행을 오늘 했지만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억도 어떤 거는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제가 보면서 나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공부가 많이 됩니다. 제가 몰랐던 거, 저의 비행할 때 자세라든가, 저 때는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했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너무 쫄았어,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진짜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뭐 너무 아깝잖아요, 그냥 나 혼자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서 저도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많이 봐요. 집에 오면은 다른 거 안 해요. 퇴근하면 TV 안 봐. 저는 유튜브만 봅니다. 정규 방송도 아예 안 봐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저도 다른 분들 거 보고 제 것도 제가 보고 그리고 제 것도 많이 봐주시고, 서로 뭐 정보 교환 차원에서 많이 상주하는 거죠.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보고, 그럼 좋죠. 자, 지금 한 1시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화면을 봐도 보도가 계속 까지고 있어요. 저도 비행한 거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때가 아마 제일 위험했던 때예요. 바로 여기서 착륙하는 줄 알았어요. 나 지금 고등을 계속 가지고 눈으로는 착륙할 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륙을 할 때는 하더라도 여기 벌판이죠. 집 몇 채 있고 열이 어디서 딱 올라와야 되는데, 하늘에는 구름은 뭉게뭉게 아주 잘 펴 있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은 구름 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고도는 너무 낮고, 지금 저 앞에 보이면은 작은 뒷동산 같은 산이 있죠. 바람이 불면은 그 산을 막고 열이 이탈을 하게 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은 열이 이탈을 안 하고 곧바로 저 있는 데까지 안 오고 똑바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요 근처에는 제 머리 위에는 구름이 없어요. 그래서 저 뒷동산 동네, 지금 저는 그쪽을 일단 가고 있어요. 왼쪽 도로 옆으로 해서 내리느냐, 오른쪽 산으로 가서 저 빈 공터에 내리느냐, 오른쪽으로 가면은 판에 붙어서 열을 찾다가 못 찾으면 저기 내려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죠.
양쪽 두 개를 정해놓고 어디를 갈지는 몰라서 중간으로 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합니다. 빈 공터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마을 쪽으로. 자, 요때에요. 냄새가, 돼지똥 냄새가 납니다. 돼지똥 냄새가 난다는 것은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저 밑에 돼지막사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면서 발이 울리죠. 열바람이에요. 살았습니다. 이거를 끝까지 잡고 늘어져야 돼요. 지금 요때가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완전히 착륙 모드였죠. 자,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열이 딱 쳐주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서클링을 할 때 산출에 전해지는 그 장력, 그것만 느껴도 살았다, 난 죽었다, 이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살았어요. 자,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바리오 소리가 계속 울려야 열권에 머물러 있는 건데 지금 안 울렸다가 또 강하게 울렸다가 이럴 해죠. 요럴 때는 집중을 해서 날개의 장력, 압력이라든가 산출의 장력, 열을 따라가야 돼요. 오롯이 열 안에 글라이더를 머물게 해야 됩니다. 자, 바리오 소리가 계속 울리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똑바로 동그랗게 도는 게 아니에요. 미세하게 컨트롤 해주면서. 자, 브레이커, 그렇죠. 열을 따라가는 겁니다. 열이 세면은 센 데서 조금 받아먹고 회전하고, 또 센 데서 조금만 반박자라든지 좁은 데서는 한 박자 안 돼요. 반박자. 높은 고도가 높은 데서는 한 박자 이상 이렇게 하면서 고도를 야금야금 올려야 돼. 자, 그래도 많이 올렸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은 근처에 내려야 돼요. 자, 바리오 소리도 제일 강할 때는 경쾌한 소리가 납니다. 다다다다다. 그렇죠. 여기서 반박자 느리게 받아먹고 회전해주고 계속 이 소리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좋아요. 지금 집중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고도가 많이 까졌기 때문에 목을 못 잡으면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이균형님은 구름을 타고 최고 고도 잡아가지고
900에서 다시 최고 고도 잡고 900에서 다시 최고 고도 잡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지금 비행을 하고 있어요. 이때쯤 저한테 무전이 왔습니다. 어디냐고. 제가 지금 여기서 사느냐 죽느냐 이 판에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냥 여기 있어요. 무전 날리고. 자, 지금 무전 날아옵니다. 그냥 벌판에 있어요. 네, 메가마트 그랬는데 서해안 쪽으로 내려왔어. 네, 그쪽으로 갈게요. 메가마트라고 그랬는데 잘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택에서 만나요. 저는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어디냐? 저 벌판에 있어요. 진짜 벌판에 있어요. 여기 어딘지 몰라요. 아, 그리고 예정된 코스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상승음이 또 멈췄습니다.
자, 또 열이 있어요. 이렇게 낮게 낮게 다닐 때는 있는 열 다 주워 먹고 가야 됩니다. 자, 소리가 좋아요. 마리오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비행하고 점점 열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죠. 지금 같이 일정하게 울릴 때는 글라이더가 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상승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세하게 서클링을 조정하면서 감각적으로 열을 쫓아갑니다. 아주 부드럽게 계속 감고 올라가고 있어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끝까지 올려야 됩니다. 가다가 중간에 살았다. 내리게 되면 어이구 자 살았다고 이제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 높이까지 올라오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1369. 와, 구름 빛이다. 야호. 야호, 구름이다. 야호. 시원하다. 아우, 시원해. 지금 요 앞에가 유철리 착륙장입니다. 저 오른쪽 라이저 여기가 공설운동장이고 평택이에요. 여기쯤 오게 되면은 망설이게 됩니다. 시내로 한번 가볼까? 여기서 고도가 낮으면 바로 착륙을 하면 되지만 아직 그렇게 착륙할 고도는 아니에요. 지금 이 하천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종대형 집이 나올 거고 바로 내리게 되면은 유철리 여기 착륙장에 내리면 되는 거고 조금 더 가면은 우리 동네가 나옵니다.
지금 강설운동장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동호인들이 축구를 할랑가 말랑가 사람은 안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했어요. 평택 시내를 넘어가면은 우리 동네에요. 나 지금 여기 하천이 줄기줄기 물줄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천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우리 최 작가님이 비행을 안 나오셨어요. 날이 이렇게 좋은데 나와서 태양볕에서 좀 고생 좀 하시지. 그냥 집에서 오늘 푹 쉬고 저녁 때쯤 낚시를 하겠죠. 여기 이렇게 하천을 보게 되면은 최 작가님이랑 루어 낚시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혼자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차에 루어대를 싣고 다녀요. 날개도 싣고 다니지만 루어대도 같이 싣고 다닙니다. 자, 낯설은 곳입니다. 제가 비행할 때는 이쪽으로 잘 안 오는데 낯설지만 익숙한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빽빽하죠. 도시가 저 앞쪽에 듬성듬성 공사하고 흙이 보이는 곳이 삼성 공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빽빽하게 아파트들이 많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신축된 곳이 많죠. 여기가 바로 고덕 신도시입니다. 조금 더 가서 보면은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삼성 반도체 공장.
이렇게 도시와 농촌이 경계가 져 있을 때는 지금 경계선에서 담갔다가 이렇게 다시 농촌 쪽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 안으로 들어가면은 열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름에도 글라이더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착륙할 때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집중이 안 돼요. 서클링을 하고 있지만 다시 유철리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열을 한 열을 잡고 우리 집 앞에 내려야 되나. 내 차는 종대형님 댁에 있습니다. 아니면 어선까지 가야 되나. 자, 이제 헤드 카메라가 꺼졌어요. 앞에 프론트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유철리로 다시 가는 중인데 고도가 엄청나게 까져요. 왜냐, 정풍입니다.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삼성 여기 고덕 단지 여기에서 생각도 갇히고 몸도 갇혔습니다. 제가 저기 시내 안에 삼성 고덕 단지까지 한번 갔어요.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잘 안 찍혔는데 글라이더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열이 어우 무서워서 내릴 때도 없고 곧 잡을 용기가 안 났습니다. 밑엔 뭐 전부 다 아파트 뾰족뾰족하게 다 들어서 있고 차 밑에 막 다니고 거기 어디 내렸다가는 차에 깔릴 것 같기도 하고 아파트에 매달릴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나무에 매달리는 게 낫지 아파트에 매달리는 거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여차 한번 내리려고 논과 도시 사이에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다시 평택 유철리 쪽으로 고도 까지면서 속도는 안 나고 지금 가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저 도시를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갖고는 못 넘어가요. 요 오른쪽 논에 내리던가 아니면 다시 열을 잡아서 더 멀리 가던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구름 보면은 너무 이쁘죠. 이런 날이 여름에 또 다시 올까 하는 생각에 고도를 잡고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갖고 있어요. 갔다가 올 생각하니까 날 더운데 어휴 끔찍합니다. 택시라도 오면은 다행이고 안 오면은 뭐 리그적 같으면은 픽업차가 오는데 우리 형님들이 픽업해 주겠죠. 그래도 너무 더워요.
여름에는 짧게 짧게 멀리 가는 거는 가을에 가자고요. 자, 지금 이 방향이 배풍 방향이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예, 앞에 왼쪽에 잠깐 보이는 게 삼성 반도체 고덕 공장입니다. 반도체 단지. 우리나라에 삼성이란 기업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세계 초인류 기업이죠. 반도체 생산 1위, 수출 1위. 반도체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에 함부로 못합니다. 속으로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했죠. 그래서 SK, LG, 그 다음에 삼성 이렇게 중국의 패권을 미국이 지금 누르고 있죠. 그래서 중국산을 안 쓰고 이제 죽이려고 지금 현대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엄청난 양의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SK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아니야 SK 에너지 솔루션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SK는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저기를 하죠. 공장을 짓기로 했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공장을 줘주고 고용 창출을 해주고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니네 이거 다 가져라 엄청난 파이를 먹을 수 있게끔 거저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냥 돈을 퍼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에 몇백 배가 우리나라한테 돌아옵니다. 지금 비행 얘기를 하다가 왜 그쪽으로 빠졌죠? 여기가 세계 초인류 기업 삼성 반도체 공장 단지가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신도시가 이쪽에 조성이 됐습니다. 자, 저 앞에 공터에 내리려고 이렇게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불도저들이 포크레인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쪽에는 열이 좋아요. 아무데나 이렇게 가서 상승되는 데서 고도가 낮아도
올리면은 다시 구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도도 안 까집니다.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눈치 없이 열이 막 쳐주고 있죠. 또 이제 그거를 잡아서 집 앞으로 갈까 더 갈까 또 고민하고 있어요. 확실히 도시열하고 시골열하고 아주 차이가 납니다. 시골열은 참 부드러워요. 저 도시 안에서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놀랬어요. 그래도 막 뒤집어지고 다 얼룩 나왔습니다. 구름도 장난 아니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것이 삼성 반도체 공업단지입니다. 여기는 고덕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시골입니다. 논이고 동네는 잘 모르겠어요. 계속 상승이 되고 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올려주니까 돌리긴 돌리는데 지금 집중력도 떨어지고 목적의식도 흐릿해지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서클링을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 상승됩니다. 지금 동료들이 여러 명이서 같이 왔다면은 이렇게 좋은 열에 아마 끝까지 갔을 겁니다. 누구 하나가 가게 되면은 신나게 같이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열이 있으니까 돌리고 일단 평택은 유철리는 지나왔고 여기서 고도 잡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시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들어갔다가 매운맛을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냇갈 하천 다리 밑 어딘가에 최 작가님이 피서를 하고 있습니다. 요때 최 작가님이 전화를 했어요. 비행을 하고 있는데 다리 밑 그늘에서 시원하게 어머니를 모시고 피서를 하던 중에 빨간색 부메랑 10 글라이더를 발견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저는 비행 중이니까 끊으라고 그러고 끊었습니다. 이게 정품입니다. 하강 소리 들리죠? 보드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바람이 정풍을 맞기 때문에 이 도시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풍으로 돌렸어요. 올려주면 올라가고 내려주면 내려가야죠. 또 내려가려고 착륙할 곳을 찾고 있으면 이렇게 살살 꼬셔요. 또 열이 살살 쳐져요. 그러면 또 올라갈까? 날이 진짜 좋아요. 어딜 가도 지금 이 시간에는 열이 완전히 익어서
마음만 먹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여름 동안에 오늘 같은 날이 또 올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계속 비 오고 태풍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추수하고 벼가 논에 벼가 노랗게 익기 시작하면 그때서 좋아질 겁니다. 제가 줄 데가 없어요. 귀가 얇아요. 열이 이렇게 쳐주면 또 올라가고 또 내려 하강이 되면은 내려야 되나 보다 하고 또 내리려고 하고 내리려고 하면 또 열이 쳐주고 참 줄 데가 없죠. 어딘지 몰라 고독 같은데 일단 끊어봐요. 네, 지금 최 작가님이 요 다리 밑에 어디서 뭔가 피서를 하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아마 저 앞에 다리 같아요. 물이 흐르는 하천 옆에 다리가 큰 다리하고 작은 다리 두 개가 지금 보입니다. 지금 어디 내리야 안전하게 잘 내릴까, 지금 고도가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여기저기 찾고 있습니다. 일단 시내는 공터가 아파트 짓는 공터가 큰 공터가 여러 개가 있었지만 시내는 패스, 그리고 차 다니는 것도 패스, 논도 논길도 바둑판처럼 우리나라는 잘 돼 있어요. 논길에 바람 방향 비슷하게 맞춰서 내리면 됩니다. 지금 모두 많이 커 있고 벼도 많이 커 있고 전봇대만 전기줄만 피해서 내리면 되는데 저 앞에 하천 앞에 산책로가 보입니다. 거기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없고 전기줄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요 다리 밑에 어딘가에서 지금 화면을 확대해 보면 최 작가님이 보일 수도 있어요.
막 손으로 흔들고 나를 불렀다고 하는데, 아, 업로드 다 되면은 대형 TV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내려야 되겠다. 씨발 어딘지도 모르고. 아이고. 왜 올라가냐? 코스 뭐 내리려고 하니까. 내리려고 하니까 왜 올라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전한 비행, 재밌는 비행. 원더맨이었습니다. 아이고. 도흥이 형이 왔네. 여기 아까 여기 어디서 낚시를 하던지 휴식을 하던지 하다가 저를 보고 픽업하러 오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봤대? 아니 저기서 엄마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이제 하늘 이렇게 유출해서 내리고. 예. 그러니까 형들 지나갔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머 기체가 저 빨간 게 있네. 고생했어. 아, 잠깐만. 아유.
좀 이따 하고 이거 한 잔해. 아이고. 이거는 그 반스 속에다 넣어놓은 찬 거니까. 아유. 이거 아니 나는 소리 들린 줄 알아서 고도가 대봤자 한 300, 300? 그 2, 300밖에 안 됐어요. 예. 많이 그래도. 그때 그래서 전화했었구나. 아니 전화하고 난 뒤에. 예. 바로 그 KTX 여기 지나간 다리 밑에 있다고. 예. 전화하고 난 뒤에 그 바로 끊으라 그러더라고. 나 고도 잡아가지고 유철리 저기 다시 글로 가려고 그랬지. 여기 글라이더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너무 좋아. 열이. 그럼 보니까 와 씨발 야 아주 그냥 동동 떠져. 늦을수록 좋아. 천안에서 올 때는 되게 애먹어서 고도 안 올라와서. 이기녕은 늦게 출발했는데 마지막에 잘 잡고 왔네. 도착했다고 아까 형님한테 전화 왔더라고.